홍앵커, 혹시 라떼이스 홀스 이런 말 아십니까?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죠. 아, 그렇습니다. 라떼는 말이야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기성세대를 꼬집은 말이죠. 이른바 꼰대 문화를 상징하는 이 말이 총선에 등장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첫 주말 유세 현장에 일명 라떼는 유세단이 떴습니다. 어떤 방식의 유세인지 황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불출마 선언을 한 5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인천 지역 유세에 가세했습니다. 달리는 유세차에 올라 함께 손을 흔들고 정치 신인 후보에게 상대 후보 공격 포인트까지 짚어줍니다. 말을 험하게 막 하는 분이고 많이 하는 분이라서 꼭 인천 시민이 아니라도 일반 국민이나 시민을 비하하는 단어나 이런 걸 쓴 경우가 있을 거거든. 민주당은 원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, 백재현 등 불출마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라떼는 유세단을 결성했습니다. 젊은 층 사이에서 나이 든 사람을 딛고는 라떼는 마리아를 패러디에 눈길을 끌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후보도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겁니다.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꽃보다 할배 유세단을 만들어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. 선거운동 첫날 전국 지원 유세를 했던 이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.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저 이낙연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될 처지입니다. 이 위원장의 황 대표 언급에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가 마치 명실상부한 여권 대선주자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동공약을 발표합니다.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. 네, 미래통합당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조국 전 장관의 고향 부산에서 첫 주말 유세를 시작한 건데요.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현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살리기에만 몰두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. 강병규 기자입니다. 힘내라! 대한민국! 힘내라! 부산! 미래통합당이 첫 주말 유세 현장으로 찾은 부산에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.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당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현재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?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? 현 정권이 경제 대신 조국 살리기에만 몰두한다며 상황 파악을 못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켜세웠습니다.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렀길래 검찰총장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. 경제 심판론도 이어갔습니다. 경제 무너지는데 경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하죠? 말이 됩니까?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? 또 미래통합당은 과거 우리 경제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최근 우리 경제는 빨리빨리 추락하는 경제로 변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부산은 과거 통합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. 하지만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곳 중 5곳에서 승리하면서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